박수홍 친형 100억대 횡령 진실공방이라는 주제입니다. 방송인이죠. 유명하셔서 다들 아실 겁니다. 박수홍 씨가 친형 부부로부터 출연료 횡령 피해 사실을 고백을 했고요. 그 가운데 친형 가족이 뭐 잠적했다라는 의혹도 나타나면서 굉장히 파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이번 사건이 어떻게 대중에게 좀 알려지게 됐을까요? 예, 박수홍 씨 하면, 그러니까 저도 사실 되게 네, 좋아하는 그렇죠. 저도 연예인인데요. 좋아합니다. 되게 친근하고 또 따뜻하고 친절하고 이래서 참 이미지 좋은 연예인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을 롱런한 맞습니다. 분이거든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뭐 가족 예능이라고 해야 되나요? 최근에 이제 뭐 어머니랑 같이 텔레비전에 출연도 맞습니다.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가족 간의 관계가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이미지를 줬던 연예인인데 이제 친형하고 이제 재산적인 분쟁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친형 부부가 박수홍 씨가 벌어들인 돈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또 특히 이제 기획사를 운영하면서 돈을 관리를 하면서 박수홍 씨가 벌어들인 돈을 뭐 100억 원 가까이 친형 부부가 이제 가져갔다. 그로 인해서 박수홍 씨는 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고 이걸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그 형에게 연락을 하는데 연락은 잘 닿지 않고 그래서 뭐 빨리 연락을 해라 이런 식으로 최후 통보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결국은 뭐 고소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제가 알기로 이제 오늘 고소장을 제출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고소장을 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네. 보고 있자니 좀 안타깝기도 하고 이게 또 가족 간에 있는 일이어서 좀 그렇죠.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아, 참, 박수홍 씨측 일단 해당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본인의 SNS를 통해서 형과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남겼었는데 정말 심경이 너무나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계기가 박수홍 씨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을 하려고 하다가 그 부동산이 본인의 명의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유튜버가, 그러니까 연예인들에 있었던 일들을 좀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유튜버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네. 유튜버가 이제 그 본인이 과거에 박수홍 씨가 MC를 보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들었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박수홍 씨가 본인 걸로 알고 있었던 빌딩이 본인 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됐다고 아, 네. 하고 말하는 거를 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뭐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박수홍 씨는 계속해서 이제 대화를 시도를 하다가 결국에는 대화를 하지 못하고 이제 고소를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친형 쪽에서 묵묵부답으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장문을 저도 사실은 기사로 접했는데 뭔가 논지를 흐리는 사생활 폭로와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다라는 의견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보면, 이게 사실 박수홍 씨 주장이 이제, 우리가 이제 박수홍 씨에 대한 되게 그 친근한 이미지, 뭐 신뢰 이런 거를 통해서 박수홍 씨 주장을 이제 바로 믿을 것 같은 마음이 좀 들면서도 박수홍 씨가 연예인 생활을 한그 오랜 기간 동안에 자신의 수입이 어떤 식으로 관리돼서 자신 명의로 재산이 어떻게 있는지를 전혀 몰랐다. 그것도 성인이 약간 좀 진짜 그랬을까? 이런 생각도 약간 들기도 하거든요. 이제 네. 그런 부분에 관해서 박수홍 씨의 이제 친형 부부 측에서 그런 톤으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받은 재산을 우리가 열심히 관리를 해서 박수홍 씨를 위해서 뭘 해줬었고, 그리고 우리도 그 수입의 일부를 가졌던 것이다. 우리가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박수홍 씨측 예고대로 오늘 친형을 고소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박수홍 씨가 친형에 대해서 일단은 고소를 할 수는 있겠지만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내가 피해를 본 재산 금액 모두를 돌려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그니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좀못 드렸는데, 그니까 네. 지금 이 재산과 관련해서 재산적인 분쟁인 건데, 박수홍 씨 재산이냐, 박수홍 씨의 형부부 재산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런 재산 분쟁이 촉발된 게 박수홍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이야기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를 뭐 집안에 소개를 해준 하는데 그런 일로 인한 문제가 생겼었다. 이런 거였었고요. 지금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에 이게 친고죄라고 해서 친척 간에 이제 재산 범죄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거나 내지는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거나 또는 범죄가 있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처벌할 수 없게 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우려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수홍 씨가 친형을 고소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정대로라면 오늘 고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참 가족 간의 마음 아픈 일이기는 하지만 박수홍 씨의 주장대로 정말로 이러한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이라면 그에 맞는 또 책임을 친형이 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